안녕하십니까. 에듀파머입니다. 오늘이 이제 5월 7일 토요일인데요. 제가 지금 이 마늘밭에 물을 주고 있어요. 5월 들어가지고 뭐 특별히 비가 안 왔죠. 그러고, 앞으로도 한 열흘 뒤까지도 비 온다는 얘기가 없어요. 이 5월 달에 마늘 통이 이제 굵어지면서 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할 텐데, 비가 안 와가지고, 뭐, 그나마 이제 지하수가 있어서 이렇게 주면 되는데,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가뭄 타지 않도록 물 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. 5월에는 물을 되게 많이 줘야 돼요. 그래서 제가, 뭐, 주중에는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, 그냥 오늘 좀 이렇게 많이 주고 있어요. 지난 5월 3, 4일 전에는 뭐 이보다는 좀 적게 줬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계속 물을 이제 붓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. 제가 마늘밭에 이렇게 물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. 이제 이 물을 주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한약을 이렇게 옆면 살포를 했잖아요. 한약을 이제 그냥 줘놓고 말면 혹시 잎에 묻어가지고 잎이 좀 타지 않을까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마늘에는 뭐 옆면 시비를 하면 그게 이파리를 타고 또르륵 굴러 내려가지고 여기 요 생장점 있는 쪽으로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면 그게 더 이제 희석이 되겠죠. 그래서 저는 이제 물 주기 전에 그 한약 그거 줄 때는 물 주기 전에 주고 이렇게 물을 줍니다. 그러면은 걔네들이 뿌리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. 이게 뭐 얼마나 뭐 많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그 약해가 안 나게 이렇게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붉은 비대 영양제를 이렇게 이제 옆면 시비를 할 건데, 그렇게 하고 가면은 이제 걔네들은 일주일 동안에 이제 마늘이 이렇게 뭐 빨아먹든가 하겠죠.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물 주고 이렇게 반복할 겁니다. 이제 마늘이, 홍산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며칠이나 있겠어요. 이제 제가 주중에 오면 앞으로 5번, 5주 후면 35일이니까 그러면은 6월 중순으로 들어가잖아요. 그때는 아마 홍산마늘 이제 수확한다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좋은 마늘을 수확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마늘종이 물 주면서 이게 물을 주면서 마늘종이 나왔나 안 나왔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안 보여요. 좀 더 이제 물 다 주고 난 다음에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우선 오늘은 마늘밭에 물 주기. 아주 물을 그냥 들이붓고 있어요. 들이붓고. 지금 거진 한 1시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. 이 50평 마늘밭에 이렇게 물을 한 1시간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. 이제 다 줬네요. 에듀파머입니다.